21대 국회에는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당선인들이 모두 155명입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손영한 기자가 민주당의 이탄희, 통합당 김웅 두 당선인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경기 용인정에서 승리한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당선인. 유세차로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이탄희입니다. 진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은 격려와 함께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준비할 때 마음 그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들 섬기는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고. 네. 이 당선인은 공약을 꼭 지키는 책임 정치를 다짐하면서 특히 정계 진출을 결심한 핵심 이유인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제가 조금 더 속도를 느리게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고 싶습니다. 송파갑의 미래통합당 김웅 당선인도 선거운동 할 때만큼이나 바쁘게 주택가와 시장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총선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워졌지만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좀 보수적인 정당에서 좀 부족했었던 그런 뭐 감수성이나 아니면 창의력, 창의성, 그다음에 좀 파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실험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각각 책임 정치, 공감 정치를 다짐한 이탄희, 김웅 두 당선인 같은 이번 21대 초선 당선인은 여야 합쳐 모두 155명입니다. 전체 300명의 절반이 넘고 20대 때 132명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낡은 정치와 결별하기를 소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담긴 숫자일 겁니다. SBS 손형안입니다.